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수리학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오늘부터 배워야 될 내용일 텐데요. 제1장 유체의 기본 성질부터 출발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유체에 대한 내용부터 출발이 되실 텐데, 자, 그러시고 난 후에 우리가 멈춰 있는 물에 대한 정수와 움직이는 물에 대한 동수를 먼저 구별을 해본 겁니다. 크게 이렇게 구별하고 난 후에 움직이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을 파이프 메소드라는 관수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과 같이 자외수면이 없는 흐름을 저희가 개수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이 여기까지 정리하신 내용이 저희가 얘기하시는 지표수라고 보통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지표수를 제외해서 땅 밑에서 흐르는 물을 저희가 지하수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하셔야 될 수리학으로 제가 한번 나눠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빠지시는 내용이 수문학으로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걸 강수, 강우라고 할 거고요. 강수나 강우가 지면에 떨어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유출이 일어날 겁니다. 유출이 일어날 거면 유출이 일어난 물들이 전부 다 중력에 의해서, 구배에 의해서 흐르겠죠. 흐른 상태에서 밑에 물들이 이렇게 고이실 텐데, 수증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저희가 증발이라고 할 거고요. 식물의 옆면을 통해서 올라가는 물들을 저희가 증산이라고 해서 보통 합쳐서 저희가 증발산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럼 요런 내용에 대한 게 저희가 배우시는 수문학에 대한 내용을 배울 텐데, 뭐요 얘기 말고도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 침투도 있고 뭐 침루도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리학은 총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 1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수문학은 나머지 5문제로 해서 총 20문항이 여러분들 출제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문 쪽에는 이제 계산에 대한 산술 능력보다는 이론을 조금 많이 물어볼 테고, 우리가 얘기하신 산술적인 능력에서는 수리학에서 많이 배치가 되실 테니까, 학습을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서는 수리학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야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합격의 길로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과목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설명을 드렸던 유체의 기본 성질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유체의 기본 성질을 보시면 우리가 얘기하시는 유체는 결국 흐르는 걸 얘기하실 텐데요. 유체는 크게 얘기하시면 선생님, 기체하와 액체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액체로 얘기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수리학에서는 물을 대표적인 얘기가 드릴 텐데, 자, 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게 요번 1장이실 겁니다.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물이 갖고 있는 뭐 질량과 중량에 대한 성질이 있으실 테고, 아니면 내가 밀도와 단위 중량에 대한 설명이 같이 들어오실 거고요. 밀도하고 단위 중량과 흡사한 얘기긴 할 텐데, 우리가 얘기하시는 비중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는 게 일반적인 기본 성질일 테고, 그다음 물의 거동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 물의 거동에 대한 건 일단 물은 우리가 붓는 유체라고 해서 점성 유체라고 할 거고, 물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을 저희가 표면 장력이라고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을 저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해서, 물의 일반적인 기본 성질과 물이 갖고 있는 물에 대한 거동을 갖고 저희가 파악해 볼 문제가 1장에서 얘기하는 유체의 기본 성질로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전체 큰 틀을 먼저 보셔서 공부하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조금 되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물의 성질 중에 이젠 물이 갖는 밀도하고 단위 중량과 비중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정리를 해봐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밀도하고 단위 중량이라고 지금 나와 있을 텐데, 밀도하고 단위 중량 말고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요. 요 질량과 중량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밀도하고 단위 중량 얘기가 편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량과 질량을 많이 헷갈려 하실 거고요. 우리가 구분해서 쓰지도 않겠지만 공학적인 의미에서 질량과 중량은 전혀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량은 결국 물체의 고유의 무게를 얘기하시는 거고 중량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 질량에다가 내가 뭘 고려한 거냐면 요 중력 가속도 값을 같이 고려한 즉 지구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질량을 저희가 매스의 약자를 써서 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중량에 얘기하는 걸 weight인데 저희가 W로 이렇게 앞으로 기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질량에서 쓰는 단위가 어떤 게 있고 중량에서 쓰는 단위가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보통 질량은 이렇게 그램이나 킬로그램이나 톤에 대한 단위를 쓰게 되고요. 중량도 마찬가지로 그램이나 킬로그램이나 톤에 대한 단위를 쓰게 됩니다. 지금 내 상태에서 여러분들 질량과 중량에 대한 말을 따로 드리지 않고 내가 이 단위만 봐서는 질량인지 중량인지 파악이 안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단위와 차원 부분에 가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량과 중량은 이렇게 빠지시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셔야 될 내용이 저기 보이는 내용처럼 밀도와 단위 중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뒤에 챕터를 넘어가시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는 요 밀도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희가 다른 말로 단위 질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 부피당 들어오는 질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걸리는 질량이라고 보시고 단위는 저희가 기호로 로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얘기하시는 단위 중량이라고 하시는 건 마찬가지로 단위 부피당 걸리는 저희가 뭐라고 보신다고요? 그렇죠. 중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기호는 저희가 오메가라고 보통 이렇게 표시하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부터 챕터로 정리할 텐데 자, 그 다음 장 피시면 밀도하고 비질량, 뭐 다른 말로 저희가 비질량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한 거에 의하면 비질량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냐 하면 단위 질량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여러분들 다른 문제하고 헷갈리지 않고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